허경영과 1,000만 원. 국민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가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왔다. 여성 추천 보조금인지 몰랐는데 1,000만 원씩 죽였다. 여성 후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박지원 낙선운동 할 건데 그거 내가 그 말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포에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죠. 앞으로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킵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듯 낙선운동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를 손혜원 의원이 마주쳤는데 귓속말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 귓속말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고순덕 의원님, 네. 궁금한 건 지금 열린민주당이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그런데 민주당의 목포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바른당의 박지원 후보를 낙선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법상 괜찮은 겁니까? 원래는 이제 마이크 잡고 만약에 그 낙선운동 한다 그랬으면은 딱 걸리죠. 그래요? 딱 걸리죠. 특히 이제 목포에서 그런 이야기를 예. 뭐 유세차라든가 사람들 모아놓고 했으면. 근데 이게 좀 은근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기자 간담회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예. 사실 그게 낙선운동이에요. 앞으로 손혜원 그 의원이 골목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낙선운동 할 분도 아닐 거고 정말 낙선운동 할 것이라는 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뒤끝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더 이상 뭐 낙선운동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된 것 같고 이 지금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기자 간담회니까 선거 구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은근한 방법을 저는 사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김원희 후보에게 귓속말로 화이팅 한 뭐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귓속말이니까 상관없죠. 아, 귓속말이라?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후보자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 어떤 그 제3의 인물과 선거 유세 도중에 뭐 우연히 만나서 악수했다. 예.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교육감 선거가 예. 시장 선거 뭐 후보자랑 되게 뭐 우연 여러 번 했다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은근한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그 귓속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런 말 했겠죠. 열심히 뛰어. 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당 어차피 많이 당선돼가지고 합당할 테니까 이제 같은 당 사람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거 개인적 추측이에요. 예, 그 추측이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제스처 정말 귓속말이라고 하는 걸로 아마 그 은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장 수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법 79조에 의하면은요,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김원희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단이 다른데도 단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비례정당 지역구를 내지 않은 비례정당의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깨알 또 선거 지식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허경영 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여성 후보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 얘기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8억 받았죠? 들어보시죠.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뭐 여성 후보를 책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라고. 몰랐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여성을 항상 많이 내는 정당으로. 또 허경영 지지 팬들이 여성이 좀 더 많아요. 여성 지역구 출마자 77명에게 1,080만 원씩 보내기로 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이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뭐죠? 그 선거 때 내는 비용 있잖아요. 선관위에. 예. 한 후보가 선관위에 지역구보로 나가려면 기탁금이 한 1,000만 원이 넘게 내야 되는데 기탁금은 각 여성 후보들이 내고 8억 보조금은 당이 받아서 이른바 이거 꿀꺽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돼서 허경영 대표가 아닌데 1,000만 원씩 줄 건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8억 4,200여만 원을 여성 추천 보조금으로 받았고 여성 지역 구출만 17명에게 나누면 한 사람당 1,000만 원하고도 80만 원을 더 해서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낸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래서 큰 그림이다. 국가부지원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여성 지역구 출마자를 76명 이상을 내면 국가보조금이 가는데 77명을 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천재적이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허경영 대표가 이걸 그 당의 어떤 이름을 쓰지만 결국 자기의 어떤 관련된 걸 쓰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이제 1,080만 원씩 보내기로 한 걸 보면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존 정당들이 막 꼼수에다 엄청나게 지금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허경영 대표가 어떻게 여성 지역구 출마자를 저렇게 많이 냈어? 그러니까요. 기존 정당과 또 비교가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기존 정당 출마자들이 당이 뭐 국고보조금 뭐 400억씩 이렇게 받아도 한 푼도 못 받거든요. 그래요? 아, 근데, 허경영 그 혁명배당금 당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간호 유권자 중에서는 야, 오히려 저 정당이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표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예. 어쨌든 그 선관위에 낸 기탁금은 돌려받는 거니까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